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승재입니다. 자, 원장님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관련 컨설턴트 시범 과정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를 개설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원장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학원이 관리형 학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강좌 커리큘럼 1일차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1일차에는 생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세특을 잡을 건데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진로와 자율 영역에 대한 로직에 의해서는 저희가 실제 가르친 학생들의 로데이터를 드릴 겁니다. 네, 이걸 함께 분석해 보고요. 어떻게 보완했을 때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원장님과 함께 샘플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실전 감각을 입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로데이터를 드리고 나면 이것들을 원장님이 한번 실제 작성을 해봄으로써 어떻게 이 로직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실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방법론을 습득하시고 실제 이제 샘플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동아리 및 봉사 영역에도 같은 로직에 의거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이 수업에서 가장 구심점을 두었던 게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보완 방식을 몸소 체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을 때 수익으로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심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은 세특이죠. 세특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학생들이 제출했던 동아리 보건 어미 활동 보고서를 그대로 드릴 겁니다. 이거를 원장님들께서 한번 숙지하신 이후에 실제 바이트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경쟁력 있는 세특의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를 도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1일차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2일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컨설팅 보고서 작성의 이해와 실습이라고 하는 첫 번째 꼭지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뭐냐면은 학생들이 원내를 방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체득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기준점으로 잡아서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익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를 지원하긴 하지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저희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영역별 분석 및 판단 코멘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학생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공진 세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4입니다. 실제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평가 컨설팅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것들을 실제적인 실습을 통해서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독서 및 논문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작기 주도적인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 및 논문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킬러 컨텐츠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기소개서에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상담 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엑셀 자료를 통해서 100분위 성적을 통한 정시 지원 가능성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관리형 컨설턴트를 거듭나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을 때 굉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김명철 선생님과 제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과감 없이 오픈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직을 그대로 저희가 전수해 드릴 거니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심화 과정이지만 기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셨던 원장들 역시나 참여 가능하게 커리를 꾸몄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는 준비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